제가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전문위원분들이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도록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책상에 계속 떠 있어. 다음은요.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인 프로파운더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여자분이 그 이유경 프로파운더 대표님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대표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프로파운더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그게 뭐냐면, 인맥 관리 서비스 같은 건데요. 각종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과 컨설팅 필요한 기업들을 매칭시켜주는 네트워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총 9개국에 총 6만 5천 명의 전문가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업이 어떤 문제가 필요하다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연락하면 적임자를 찾아주고 매칭시켜주는 스팟 컨설팅 마켓플레이스와 네이버의 지식인처럼 소개비를 받는 건 아닌, 예, 그렇게 해서 소개비 받겠죠? 의뢰자와 전문가 간의 지식 컨텐츠를 나눠주는 서비스인데, 약간 지식인의 유료 버전 같은 거예요. 네. 미국의 후주나 중국의 쯔후 같은 서비스고요. 9월 달에는 이제 그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제공해서 프로젝트 관리까지도 해주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클로즈 베타 서비스 하고 있고요. 클로즈 베타 서비스는 뭡니까? 몇 명의 그 선택된 사람들만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왜 여기를 만날까요? 저희도 전문가잖아요, 그죠? 저희 기업 RN 지도사를 이 프로파운드하고 통째로 협회와 기업이 통째로 1대1로 제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9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정부 정책 자금에 필요로 할때 이쪽 프로파운드 통해서 저희 협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지금 제휴를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 문제로 관련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고요. 다음 주에 만나서 별도로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여기서 정책 자금 컨설턴트 찾으면 저희 이쪽 협회의 전문위원들이 소개되는, 자동으로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네.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도 저희가 하는 분야는 대한민국 기업들 위한 돕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회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 회사가 해외로 나가는 거는 도와줄 수 있지만 외국 기업을 제가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찾아야겠죠. 안 그래도 내일 아니구나. 다음 이번 주 목요일 날 프랑스에서 한 분이 저기 저를 만나러 오시거든요. 프랑스에서 한복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부 자금을 받고 싶어 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한국에 도착하신다고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신 미녀분이던데. 네.